자, 이번 시간엔 스핀들 그리는 법을 할 텐데요. 자, 스핀들은 축 그리는 방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뭐, 축은 뭐랄까, 한마디로 베어링과 기계 요소를 그렇게 돌리는 요소라, 한마디로, 저 뭐랄까, 회전하는 요소인데, 스핀들은 회전도 하긴 하지만 앞뒤로 상하 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스핀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전체 길이를 내주고 이게 약간 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경사졌네요. 자, 경사진 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 안으로 이렇게 단차를 좁혀 나가는 거죠. 자, 테이퍼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테이퍼 각을 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수직 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치수를 넣어가는 거죠. 자, 프로파일이 좀 틀렸다면 이렇게 당겨서 맞추면 됩니다. 자, 이 녀석 보니까 구속 조건이 이게 마음대로 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수평 구속 조건으로 제대로 잡아주고요. 자, 치수를 넣어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자, 여기가 테이퍼 각이 있을 텐데 테이퍼 각은 자, 여기 도면에서 재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테이퍼 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 단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26. 그리고 이 단의 길이는 14. 여기 또 각도가 있었네요. 여기 30도, 여기 길이는 2.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모형, 회전. 프로파일 정하고, 축 정하고, 확인. 그러신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 정리해 나가야죠. 자, 원점에서, XY 평면 잡으신 다음에, 형상 투영에서 이네 형상 투영에서 자 다시 한번 하죠. 형상 투영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잡고요. 자 치수를 주어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가 안 맞으니까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이 선을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돌출로 차지판 전체 거리, 양쪽으로 해서 전체 확인. 이렇게 하면, 자, 양쪽으로 뚫리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스케치를 잡고 선을 위로 올려가지고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평면으로 평면과 이 평면. 그리고 여기 스케치를 잡으시고 자 이렇게 키를 내는 겁니다. 여기 크기를 같게 하고 손으로 여기를 대충 접하기 이으시고 자그 다음에 접선 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여기를 맞추고, 여기하고, 여기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12, 직경은 4.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서의 끝까지 50. 깊이는 2. 자, 그리고 키를 낸데 도움을 줬던 스케치하고 작업 평면은 가시성.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삭제하면 이 피처까지 같이 삭제가 돼버려요. 자, 마무리로 목깎이, 반지름 2,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자, 뷰, 음영 처리, 완료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스핀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스핀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형식이 축보다는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같이 테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깎아내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축, 이렇게 키자리를 내는 방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스핀들 그리는 강좌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